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을 49,500원에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야, 오래됐다 하셨죠? 그러면 성함을 불러도 뭐 크게 실례는 아니겠죠? 경자님, 49,000원이 했으니까, 자, 여기에 상승, 여기에 상승을 놓치고 지금 현재 왔다. 1번. 나 수익도 났던 적 있는데, 지금 손실이다. 1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원 종목 상담. 수익이 난 적이 있다. 조금 매도했다. 그러니까 참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매덜경인지 빨리 남겨봐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덜경인지 남겨봐요. 매덜경에 샀는지 남겨봐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남기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익 실현을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차익 실현을 1년 넘었다. 1년 넘었으면 2020년 49,000원권. 그죠? 제가 그때 상담할 때 수익이 안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대략 이런 구간이었는데 좀 빠졌을 때였나 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한 두 번 정도의 크게 매도 시그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위인가 하면요, 이 종목의 추세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 이렇게 초강세 가던 추세가 한번 무너지다가 다시 재상승. 재상승했으나 완전 무너지면서 꼬꾸라지죠. 자, 그렇다면 매도를 잘 해냈었어야 돼요. 1년 넘었다 하셨는데 지지장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상황 크게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 딱 두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략 매수한 시점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죠? 자, 잘 참아왔습니다. 잘 참아왔다가 강한 반등 이후에 제법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올라탔어요. 양호거든요. 그죠? 양호에 갑니다. 그런데 강하게 이거 척 봐도, 그죠? 파동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목표치도 상당히 오버하면서, 오버슈팅이 걸리면서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 길게 끌고 왔으니 5일선 이탈할 때 뭐 던지면 벨이 굿이겠습니다만, 20일 이탈하는, 그죠? 여기 한 5만 6천원권에 여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를 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여기 빠지다가 반등을 해도 여기 근처 가니까 잘 못 넘어가잖아요. 저항을 자꾸 받죠. 이 뭐다? 넥라인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20일이 이렇게 초강세로 가다가 무너지면 여기가 초강력 저항으로 바뀐다라고 경자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많이 들은 적 있다. 7번 눌러 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동적인 면에 봐서도, 자, 여기부터 봐도 되고 뭐 여기부터 봐도 됩니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파까지 완성이 됐잖아. 9파. 그죠? 9파든 11파든 이거 안 중요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눈으로 척 봐도 제법 목표치 이상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제법 크게 밀렸으니까 여기 폭만큼, 여기서 밀렸다 갈 때 여기 폭만큼 가죠.
목표치 어느 정도 인정되죠? 그럼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늘려주니까 여기 목표치만큼 간다 봐도 여기 정도인데 쭉잘 갔잖아요? 그죠? 쭉잘 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격을 줘 필요합니다. 이격이 너무 크잖아. 쭉 월선 타고 쭉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일선을 무너뜨리는 그죠? 이런 큰 음봉 나올 때는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좀 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일 무너지면 초강력 추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꾸 튕겨 내려올 때 비중을 좀더 많이 줄였었어야 한다. 그리고 다행히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여긴 가서 윗골이 자꾸 달죠. 윗골이. 그리고 음봉을 팍 무너지 여기 거의 다 던져도 무방입니다. 그리고 20일 여기도 또 무너지죠? 이제 반등당 반등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20일 인근이지 않습니까? 20일에 지지받던 게 무너지니까 20일 인근에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야, 지나간 거 갖고 끼워 맞추기 하는 거냐?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만 추세 시작이 여기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으니까 이러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그죠? 갔는데 여기 추세가 딱 무너지고 다행히 반등해냈으면 여기 정도에선 다시 이렇게 잘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지니까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은 여기 추세는 뭐로 바뀐다? 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대로 두드려 맞죠?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추세입니다. 추세. 그죠? 그 이전에 봐도 20일인 건 60일에 그죠? 추세가 무너지고 나니까 저항을 받으면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여기 20일 인근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유가가 또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주춤주춤 하거든요. 짭 크게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또 유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초강세로 또 가기보다는 유가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85달러 위에서 퍽 하고 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0달러, 뭐 82달러 이 사이 80달러까지 무너졌고요. 이게 초강세가 무너지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가기보다는 가도 막 제가 지금 그걸 안 펴놔서 그래요. 상당히 어느 정도는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그죠? 에너지 관련이기 때문에 반등해도 5만 6천 원 이상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 5만 6천 원도 여기 21권역인 5만 5천 원권을 강하게 돌파해야 5만 6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강력 저항이란 게한번더 확인된 겁니다. 여기서. 그죠? 반등했으나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또 반등했는데 또 무너지죠. 여기 5만 6천 원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폭 수익 중이니까 한 5만 4천 원권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비중을 더 줄이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적당히 올라오면 추세가 강하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갔던 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전에 매수했다. 폭락하기 전에.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내가 반토막도 났었는데, 그죠? 이 올라갔을 때, 잘 던졌어야 돼요. 아, 내가 반토막도 났던 종목인데, 반토막도 났던 종목인데, 땡큐 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왜안 던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중장기야 이래서 계속 끌고 갔는지, 그죠?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온다 싶어서 더 수익 내야지 해서 들어가시는지 몰라도, 저번에도 일전에 강조한 적 있습니다. 내가 손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는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욕심. 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축 처지죠? 마이너스까지 가지 마요. 마이너스까지 가지 말고,
내 반토막 났던 적이 있었는데, 아유, 그래. 시장도 개떡 같은데. 시장도 개떡 같은데, 이거. 그래도 먹고 나오니까 땡큐. 그러고 털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죠? 자, 하나 더.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경자님, 딴 방송도 들어보셨죠? 물어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던가요? 안 해줄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1번 구간, 2번 구간은 상승 추세입니다. 3번 구간, 4번 구간은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답글을 남겨봐요. 물어본 적이 없대. 자, 경자님, 1대1로 레슨 해드릴 테니까 이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이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10억짜리네. 어쩌네, 저쩌네. 짖는 소리들을 회사서. 경상도 사투리. 이거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남겨봐요. 1대1 레슨 중입니다. 경자님. 주식은요, 여기 있는 레기 선수가 진심으로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만 관점이 바뀌는 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점, 조그만 관점이 바뀌는 것. 그게 원포인트 레슨이거든요. 자, 흔히 골프 치시는 분들 레슨 프로 데리고 골프 치러 가잖아요. 걔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까? 아니요. 고개가 먼저 돌아갑니다. 힘 빼세요. 이 한마디 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고개가 먼저 돌아가요. 너무 힘들어왔습니다. 가볍게 스윙하세요. 이거 한마디 하러, 이거 한마디 들으러 프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한마디, 한번 경험 많은 트레이드의 한마디가 여러분들 관점 바꾸는데 큰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했는지 답 남겨봐라니까 왜안 남겨요? 빨리 다른 분도 한번 남겨봐요. 답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틀려도 돼요. 듣고 있는 분, 남겨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승 추세에서 해라고 하는가 하면요. 색깔 봐요. 경자님, 1번, 2번에는 무슨 색깔이 많아요? 빨간색, 파란색 중에. 그렇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하면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딱 무너지니까. 많이다 한들 여기가 빨간 게 월등히 많아요. 여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전부 빨간 거잖아. 왜? 빨간 게 뭐다? 캔들. 아씨 너무 꼬았어. 양봉이란 건 빨간 봉이란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게 양봉이잖아요. 그게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매수가 이겼어. 매수가 윈.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락할 때 뭐가 많아? 전부 파란봉이야. 하나 빼고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게 월등히 많죠. 뭐가 이겼다? 파란 거, 은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빠진 거니까 매도세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눈으로 보여주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열나 빠져 있는 거 이거 바닥이다고 여기 자꾸 들이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사도 먹을 거 충분히 나온다니까. 케빈님, 요 렉이 이런데 안 들이대도 여기 올라타고 난 다음에 사도 이만큼 먹을 게 나와. 이거 노리고 들어갔는데 이거 깨지지? 손절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꼬꾸라져 있는 거 자꾸 바닥에 비비 싸고 있는 거 자꾸 저항 받고 있는 거 자꾸 먼저 들이대가지고 재미도 잘못 보고 손절하고 나오니까 돌파해버리고 돌파하면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예를 들면 사 들어갔다 칩시다. 여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난 다음이라 칩시다. 못 돌려내고 그러면 여기서 아 돌려낼까 싶어서 여기서 그죠? 막 이렇게 자꾸 들이댄다 이거지. 근데 이게 폭 빠져가지고 손절했다 칩시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올라타면 추세 전환이니까 여기서 올라타서 복수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올라타면 또 손절했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위니까 사지도 못해.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매수세가 이긴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세가 이기는 이기고 있는 하락 추세나 추세가 꺾인 시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가 훨씬 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그렇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더 처지면 미련 부리지 말고 던져요. 그죠? 물론, 5만원권에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노선을 5만원으로 봐요. 여기 깨지면 진짜 안 돼요. 올라가면 무조건 튕겨 내려옵니다. 거의 확률 되게 높아요. 자, 내 단가 훼손하지 않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반등도 크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5만 4,500원권 여긴 20일을 강하게 못 넘어가면 그냥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KTNG 아니구나. 네이처셀이구나. 우리 강체인지님이 에이씨 내가 먼저 했는데 그럴 뻔했네요. 자, 네이처셀 25,000원. 자, 25,000원은 추세가 무너진 자리죠. 언제 샀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앞전에 샀을 때는 차익 실현 못해서 안 좋은 거고요. 안 좋았던 거고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인근에서 그죠? 여기 인근에서 샀다면 추세가 여러분 분할 매수했습니까? 한 방에 샀습니까? 언제 샀습니까? 그것도 좀 남겨줘요. 그럼 설명하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 세일의 추세를 답변 나오기 전에 가볍게 보고 있을 테니까 언제 샀는지 분할했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훨씬 나아요. 자, 이게 하락한 추세 돌려낸 이런 시점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려냈으니까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렇게 상승 초입이지 않습니까? 박스권 막 이루다가 이제 터졌어요. 위로 빵.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등락이 엄청 심하고 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중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차익 실현 시그널이거든요. 그 이후에 20일 인근에서 다행히 또 반등해냅니다만 여기 직전 고점 부위인 18,400원권 가니까 19,500원권까지 가다가 윗골이 달면서 밀리죠. 아, 힘들다 이겁니다. 한 번 더 치고 왔어. 와, 이거 상당히 강세 보였던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음봉으로 밀립니다. 상승 20% 하다가 하락 24% 마무리됐으니까 상하 진폭이 44%입니다. 꼭대기 잡았습니다. 하루 만에 44%에다 그 이후에 하락폭까지 따진다면 그냥 사자마자 지옥 가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요. 파동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셋.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을 하나, 넷, 다섯. 이거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파동이. 그죠? 그 아니라더라도 이 장대 음봉은 매도 시그널이 확실하다. 자, 답변 올라왔는지 일단 보고요. 분할이다. 분할이라 하니까 언제 샀다고 일일이 말씀하시기 힘든 모양입니다. 됐고요. 그럼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너무 크게 무너졌습니다. 너무 크게 무너졌고요. 자, 여기 22,700원. 여기가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등하다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등하고 크게 안 밀리는 부분은 현재 비교적 양호. 그렇다면
추가로 만약에 쳐져버리면요, 16,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이고요. 반등을 강하게 해낸다면 22,7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에 따라서 26,500원권까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위로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너지는 게 상당히 크게 무너졌고 올라가다 그대로 뚫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26,500원 상당히 강한 저항이고 그거 가기 전에 22,700원 여기도 크게 빡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2,7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는지가 중요하다. 자,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고 여기를 강하게 푸시하는 흐름 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만약에 강하게 반등을 해서 26,500원 정도에서 밀린다면요. 이렇게 윗골이 달기 시작한다면 비중 줄여 나가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2,700원에서도 이렇게 크게 무너지죠. 이거 강하게 가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때도 비중 줄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16,000원이 무너지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장은. 무조건 손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세의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피보나치를 제가 방송으로 줄이니 특강 다음 회차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뭐 잡아도 상관없고요. 최저점인 여기를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여기를 잡는 게 조금 더 나을 듯합니다. 여기부터 빡 시작했으니까 뭔가 하면 상승폭에 얼마의 하락을 가져왔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49,000원. 그죠? 9,600원, 800원권에서 여기 상승폭에 382, 50%, 618, 38.2%에서 스톱하고 가야 가장 좋은 상황인데, 50%에서도 깨졌고, 618 인근까지 밀려서 여기 반등 나왔으나, 반등을 강하게 못하고 그냥 쳐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너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잘못 가요. 어디까지 조정받아야? 여기까지 조정받고 이렇게 말았어야 잘갈수 있는데, 적어도 50%. 여기까지 정도에서 스톱을 해야 그 다음을 반등하기가 좋은데, 618이 마지노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가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피보나치까지 첨언해서, 첨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 인터파크. 자, 인터파크는 7,100원. 야. 자, 이런 부위 본인이 수익이 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주로 분할도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손실 보면서 계속 물 탔다. 1번. 손실 보면서 계속 물 탔다. 1번. 남겨봐요. 매도를 지금, 그죠? 잘 못하고 계십니다. 매도를. 자, 앞전 상황과 또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승을 제법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네이처셀보다는 하락할 때 네이처셀은 이렇게 그대로 밀려버렸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반등을 자꾸 모색하다가 팍 무너졌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물탔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러한 지지 저항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초강세가 무너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한번더 강하게 갭 상승을 떴다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이 하루 진폭 한번 봅시다. 15% 가다가 5% 가까이 빠졌잖아. 하루 진폭이 20%입니다. 7,200원이라 하셨으니까 거래가 없거든요, 별로. 하락할 때 거래가 없는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기에서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크게 터지죠. 올라오니까 여기 물려있던 애들이 그냥 잽싸게 그죠? 매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등도 못하고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5,700원. 자, 마지노선. 5,700원. 여기를 무너뜨리면 5,1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고 더안 좋아집니다. 이런 가벼운 종목은요. 뭐 하루에 10%, 20%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죠? 25% 가다가 다 토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 저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비중 축소. 올라가면 7,000원권이 상당히, 7,000원권 위에 6,700원부터 7,000원권이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7,700원 권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나, 자, 여기 보면요. 기관 외국인 매수 없죠? 최근엔 좀 들어옵니다만, 그죠? 이거 6,000원짜리가 30만 주 들어봤자 이거 얼마 산 것도 아니죠, 일단은. 그죠? 기관 외국인은 여기 인근부터 비중이 많이 줄어 들어있는 상황에서, 크게 매수도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단가 정도에서 적당히 빠져나오시길 저는 권유 드릴게요. 단, 전제 조건은요. 갑자기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빵빵 치고 간다면 7,700원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가다가 튕겨내려오고 자꾸 피시피시피 되면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 밑으로 더 처지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KTNG. 어떤 애는, 그죠? 6개월 들고 와봐라. 1년 들고 와봐라.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사람 방송한 걸 봤는데요. 댓글을 안 봤습니다. 욕을 상당히 많이 얻어쳐 드시고 있더군요. 들고 가라 했던 종목 엄청 빠지는데, 이거 뭐, 계속 중장기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맞냐? 이런 요새는요. 밑에 케빈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잖아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 이탈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왜? 예전에야 뭐잘 몰라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HTS에 뭐 접근하기가 너무 용이하게 미국 주식 사기가 너무 용이하게 돼 있고 오히려 국내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자꾸 홍보하거든요. 그죠? 얼마 줄게 해외 주식 시작해라 이러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더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수세가 유입이 강하게 안 되니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국내와 해외 주식 비중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가 조금 많던가? 아,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연기금. 우리들 돈 아닙니까? 기금, 연기금. 그럼, 물론, 뭐, 안 좋을 때 사라는 것도 아니고, 높이 있는 거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까,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기금이 초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수량으로 바뀌어, 금액으로 보면요. 계속 매도 때리잖아, 그죠? 호수당은 좀 사줍니다만, 그러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외국인 사주고 할때 같이 좀 사주고 해야 시장이 반등할 텐데, 가지 마라고, 가지 마라고 계속 올라올 때마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만큼 이제는, 장벽이 없다. 뭐, 국외 주식이든, 어? 국내 주식이든, 오히려 국외 주식,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또 가고 있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83,600원에 매수했다. 종가에.
자, 2% 정도 오른 상황에서 그냥 돌려냈으니까 때려버렸다. 이날 양봉인지 그 다음날인지 몰라도 일단 돌려냈으니까 한번 들이대볼 만한 한 자리고. 잘 가네, 양호. 자, 체인지님. 이거 질문한 친구가 방송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 듣고 있는 친구거든요. 어디 샀다 그럽니까? 여기 돌려내니까 산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닥터K가 제시하는 포인트를 지키려고 제가 안 가르쳤어요, 이거는. 제 이론, 제가 제시한 방송에 근거해서 지금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냈을 때 다음부터 사십시오.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상승 전환했다가, 상승 전환했다가 이게 실패했어요. 무너져서. 그랬다. 다시 올라타면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내가 여기 들이대서 잘 챙겨 먹었던지 아니면 잘못 챙겨 먹고 손절을 했든, 어쨌든, 그죠? 뭐 사고 팔 기회는 충분히 있었겠죠. 적당한 흐름에서 들어갔다면. 이런 부위 아닙니까? 이런 부위. 이런 부위에 들어갔는데 음봉을 크게 밀려와 손절했다 칩시다. 여기 다시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손절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선수들은. 한번 손절했다고 그 종목 안 들어가지 않아요. 자,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시점에 따라갈 수 있고, 이날 못 샀다면 늘려주다가 끌어당길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갑니다. 자, 목표치는 89,000원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치를, 여기에 이 목표치는 달성이 됐고요. 벌써. 그 다음에 8만원과 82,000원에 이어 박스 돌파했으니까 2,000원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면 84,500원인데 이것도 통과했습니다. 한 단계 빵 하고 더 치고 갈수 있는 아주 초강세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번더뻥 치고 가가지고 89,000원 인근에서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차익 실현 시작.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다 던져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평선 돌려낼 거기 때문에 여기 저항받던 85,000. 저 끝자리 잘안 보여요. 여기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먹었던 거 끝난 거 아니고 여기서 다시 사놓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9만 원잘못 넘으면 또 조금 차이. 이 왔다 갔다 이거 깨지기 전까지 이렇게 깨지기 전까지 무너지기 전까지 이렇게 그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양호. 자, 기관외국인 수급봐요. 머리를 쳐들면서 그죠? 쌍끌이 막 들어오죠. 아까 몇천 원짜리 몇십만 주 아니고 8만 6천원짜리 30만 주씩 막 들어옵니다. 60만 주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가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케빈님도 상승 추세인 종목 사기. 케빈님도 방송을 제법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 본인은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제시하는 포인트보다 자꾸 빨리 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조금 처져 있는 거 관심 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이렇게 완전 올라탄 종목은, 와, 여기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제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관점을 좀 바꿔봐요. 그죠?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사지 말고 올라타고 충분히 더 갑니다. 충분히. 그 부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21만 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무너졌어요. 다행히 반등을 합니다만 여기 올라가 봤자 어떻게 된다? 20일에 그대로 두들맞고 내려오죠. 그죠? 왜?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하락 추세라서 그래요.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은요?
여기 무너졌던 21만 원권 여기를 다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올라간다 해도요. 여기 한달 내도록 경상도 사투리를 시루던 자리. 뭐나? 완전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이 자리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결론은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21만 5천 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하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21만 5천 원을 돌파해도 22만 5천 원에 저항했습니다. 여기 저항권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빵빵빵 치고 가야 되는데 여건이 차트에서도 나타나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무너지면요. 여기 무너지면 제가 앞전에 13만 원 이야기도 했는데요. 진짜 13만 원 보러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19만 원 여기 깨지면 안 돼요. 21만 원 깨지면 안 된다 했는데 21만 원 깨지고 18만 9천 원까지 왔었고. 죄송합니다. 19만 6천 원. 이번에 19만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위험에 대한 상황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방송들 쭉 돌려보시면요.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닥터K 확률은 엄청난 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흐름에 대한 확률 상당히 높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낙폭이 이렇게 심한 종목이 급반등 못합니다. 게다가 경구용 치료제 예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머크사도 그렇고. 그죠? 그게 치료가 상당히 좋다고 어저께 뉴스에 봤을 때는 화이자가 내 제목만 봐가지고요. 내용을 못 봤는데 화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경구용 치료제가 89%의 뭐 치료 성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목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항체 치료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게다가 지금 주주들의 볼멘 소리가 또 뭡니까? 주가 관리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죠? 끝까지 들고 간다고 강한 반등 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도 그냥 가만 들고 가는 게 중장기가 아니다. 추세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여야 될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장기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완전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다. 셀트리온 안 좋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싫어요 좀 꼽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느껴지는 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소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요래기 소산이 아니고 소신. 한방에 간다는 거 아니지만 그죠? 상당히 낙차가 너무 심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못 해내면 피실 되면서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무너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면 더 갈까 봐못 팔고 내리면 아까워서 못 팔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약에 결과가 오잖아요. 안 던졌는데 막 반등하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고점에 샀는데 밀린 듯 하다 다시 막 수익권으로 오고 이러죠. 그런 거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독입니다, 독. 제가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왜제 회원이었으니까? 그분이 진짜 엄청나게 물려 있다가, 그죠? 30만 넘어가고 갈 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했는데, 여기 또 몰빵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여기에서 뭐 팔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좋았던 거는 잠시 아니겠습니까? 좋았던 거는. 그죠? 계속 고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토막 났는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단가 대비는, 그죠? 30% 넘게 손실인데, 중장기, 한 달에 한 번씩 돈 생길 때마다 사 넣겠다. 그거는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작점이 이런 적어도 맨 마지막에 너무 낮기도 낮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돌려낸 이런 초반에, 그죠? 이런 초반에 중장기도 시작해야지. 요, 이 고점에 단가 30만 넘어가고 하는데 빠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놓겠다.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발상이다. 중장기도 상승 초입에 잘 사서, 그죠? 분할 매수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들듯이 사든, 그렇게 해야지. 오르고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이야기했고. 기아는 자주 이야기 말씀드렸고, 기아는 돌려냈잖아요. 그죠? 사라고, 그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올라가죠. 그죠? 현대차보단 기아 됐거든요.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도 올라서곤 했습니다만, 기아가 훨씬 좋습니다. 추세. 아직까지 이건 못 돌려낸 거 있죠? 장기 이평선 위에 딱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저항 받을 거거든요. 현대모비스 살까요? 사지 마요. 기아차. 만도 사요. 딱 그랬거든요. 어때요? 그죠? 이게 추세입니다. 체인지님. 챙챙챙챙챙 아, 현아 노래 중에 있는데 그죠? 생각을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꼬꾸라지가 있는 거 아직까지 저항에 있는 거 살라고 하지 말고요. 같은 차라 하더라도 현대차 말고 기아차라 그랬습니다. 이게 돌려낸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이게 잘 가잖아. 그죠? 생각을 그렇게 오늘 닥터K 방송을 듣고 만도, 그죠? 여기서 딱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가잖아. 그죠? 그렇게 전환을 하시면 반드시 도움될 겁니다. 아직 별로 많이 못 갔는데, 그럼 많이 간거 한번 말씀드려볼게. 자, JYP 여기서 사! 딱 그랬습니다. 여기. 많이 가죠? 어디? 요렇게 꼬꾸라져 있을 때, 이거는 완전 꼬꾸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추세 좋게 가다가 좀 흔들리죠? 요때 사라고 안 한다, 이거지. 위에 이평선들 있잖아요. 언제 사란다? 이거 돌려내고, 그죠? 요날 사라 그럽니다, 요날. 올라탔고 눌려주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샷! 그다음부터 날아갑니다. 붕. 저는 여기서 끊었어요. 다못 먹었습니다. 다못 먹었는데, 뭐 많이 갔나요? 그 자리네. 잠깐 가는 척 하다 그 자리네. 욕심없이 버리는 거거든요. 수익 인증까지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많은 수익이다, 아니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디 갔어? 아, 이거. 에이. 막판에 엔진에. 1침 잘안 나올 텐데.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왜 이래 돼 있지? 절개차기 추가 돼 있긴 하구나. 자, 여기 가시면요. 자, YG 플러스도, 이거 지금 몇번 먹은지 몰라. 10%. 그죠? 4% 중간중간에 끊어 먹고요. JYP 15%. 그죠? 근데 이게 몇 번째냐 말이죠. 몇 번째? 수익 공개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보면. 그죠? YG 플러스가 몇번 있거든요. YG 플러스 또 있죠. YG 플러스. 아까 그 내용입니다.
밑에서 사고 위에서 던지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던지고 그죠? YG 플러스 24% 수익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언제부터 한다? 추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틀렸나요? 자, 이렇게 돌려내면 관심 가지고 슬쩍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리고 24% 날아갑니다. 그리고 끝 아니고, 내려면 사고 팔고, 4%고, 10%고. 그럼 몇 프로예요, 지금? 주가는 어떻다? 중장기 하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원위치 아닙니까? 그죠? 근데 24%, 4%, 4%, 10% 지금 몇 프로 먹었어요? 40% 넘게 먹었잖아요. 여기 가만 들고 있었으면 2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더블로 먹어내잖아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단기 고점 부위에 매도, 다시 매수, 매수 이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이게 딱 되죠. 초보는 안될 겁니다만. 그죠?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닥터K는 상당히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요. 가볍게만 하고, 방송 끊고 조금 더 이야기 할 겁니다만, 다양한 변화를 한번 가져와 볼까도 생각 중이고, 여러 가지 한 일주일 쉬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이 여러분들 볼게 많이 있어요. 방송 안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서 제가 방송 수도 보니까 조회수가 참 희한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 되는 부분 많이 무료로 오픈해 놨다. 여기 가시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방송 없다. 저는 자부심 가지겠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주식에 대한 사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가면 딱 필요한 것만 딱 이야기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분석법. 그거 설명 제대로 하려면요. 몇 개월 걸려도 걸립니다. 이해하기도 그렇고. 당장 딱 필요한 것만 딱 넣어놨다고요. 내가 선물 옵션을 안할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 그죠? 개인 투자자가 옵션 사는 반대로 간다. 풋 옵션 몇백억씩 사니까 몇백억씩 사죠? 어떻게 된다? 시장 급반등. 그죠? 이런 딱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언급해. 여기 얼마나 사 들어갔어요. 그죠? 풋옵션. 풋옵션 하락하는데 베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이러면서 그냥 끌어 당기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강의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안 보시고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만, 무료로 할 때, 아낌없이 풀어 드릴 때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송 링크에 카페 링크 아까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올려 드릴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K였습니다.